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영상 진짜 오랜만에 업로드 시켜드리죠. 뭐, 게시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한 상장회사의 주주 단톡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떤 상장회사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2,000개 정도의 상장회사가 있겠죠. 뭐, 고소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무섭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일반인이 범법을 저지를 일은 전혀 없죠. 근데 그걸 갖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군대 가기 전에 뭐 군대 어떤지 그런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법을 어기고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그런 의미를 위해서 저는 오픈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또 조롱하시려면 조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댓글 주지 마시고 당당하게 보여주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항상 후견인님을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드리고요. 형이 싸워야 될건 주주들이 아니라 후견인들이 말하는 세력과 그 회사라는 말입니다. 맞아요. 저는 주주들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가 저를 왜 고소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카페에서 저를 엄청나게 사진을 올리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타겟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요거는 맞고요.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채널이 잠재적 고객이다. 이거는 별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고객들은 이런 종목들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방향성이 달라서 아마 맞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회사도 찾아가고 주담 통화도 하면서 크로스 체크해라라고 하시는데, 공시 내용만 저는 분석을 드리는 거고, 그 공시 내용도 뭐 아무나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 여러분들도 공시 내용 아무거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밑도 끝도 없이 의혹 제기만 한다라. 아니, 공시 내용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제가 의견을 내는 부분이 뭐 무슨 상관인가요? 여러분들도 그거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거에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채널 차단 언제든지 눌러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닌 척 잠복하면서 분탕만 일으켰다라고 하시는데, 분탕을 제가 일으켰나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가담, 짜고 치는 고수도비니 대체 뭘 보여준 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일반적인 주주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실걸요? 어쨌거나 제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법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공부해도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비교는 해볼 수 있겠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에서 여기 보시면은 147조 2항에 그 법인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 제가 예전에 네이버 정통방 어떤 카페에서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느 카페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로봇이라고 딱 이렇게 특정 카테고리가 있는 거 보이고요. 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 금융상품의 매매에 그막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 유포 뭐 이런 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문 조항이 나와 있어요. 뭐 여기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회사인지 밝히지도 않았죠.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카카오톡 방의 내용을 한번 전달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약속한 월 100대를 팔면 땡땡식이든 뭐 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제가 언급을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뉴스에 뭐 사기당한 사람들 저딴 말에 속지, 뭐 다단계 회사가 보면은 대표들 휘황찬란하게 말한다, 왜 속죄했는데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모습 보이죠. 뭐 뭐뭐 60 국산화 캐파니 월 100대 연 3000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비중 크게 실은 제가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캐파 절반도 아니고 단한 대도 못 받을 줄은 몰랐다. 국내는 오래 안 된다. 진짜 작년 CB 신청 받을 때랑 상반기쯤 완전 개 끌고 박람회 전시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실킬 수 없다, 너무 잘 풀린다라고 매주 얘기를 하면서 뽐뿌를 넣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뭐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읽어만 드리는 거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전공도 체육이었죠. 그래서 MMA의 백모 씨와 연이다 참여한 것 같고, 재무 쪽 경력도 있지 않으셨나요? 투자 오래 하셔서 재무는 왠지 잘하실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첫 시작은 백모 씨가 먼저 했고, 선수 위에 자금 모집 급히 필요했을 것 같고, 체육관 인맥으로 연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투자는 오래 했죠. 재무 경력은 처음 들어봄. 투자 오래 했는데 뭐 어떻게 하고, 대충 들었는데 명확하진 않지만 재무 업무는 아닐 거다. 애초에 그쪽으로 경력 없이 어떻게 취업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 일단 뭐 크리스마스 선물 사라지고 4분기에 매출이나 관련된 얘기도 없고 소통도 부재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거는 저도 뭐 공시에 나온 게 없어가지고 알수 없었는데, 뭐 그들끼리 소통을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뭐뭐 M&A 직원들이 많은 게좀 그렇다. 뭐뭐 뭐뭐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가요? 뭐 정보 아시는 분 계신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허위과장 광고를 해서 구독자랑 주변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인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 이게 공시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이분들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죠? 알파홀딩스 계열 한성 사장이 넘어왔을 때, 초록배 마들레미가 들어왔을 때, 노터스 세력 이스트게이트가 들어왔을 때, 부끄럽지만 저는 주가는 그래도 올릴 줄 알고 왔습니다. 뭐 부끄럽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내용 알고 계신 거 맞잖아요. 그죠? 자, 스톡옵션 받는 분 중에 누구누구 있는데 10만 주나 받아갈 예정. 이분도 MMA 뭐뭐뭐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뭐 등기 감사 두달 만에 사임한 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되려나 뭐 이런 식으로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죠? 전환사채 한달반 만에 네배 뻥튀기한 것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발기인가 주주의 차이겠죠. 회사가 한달반 만에 네 배가 좋아지는 기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뭐 미리 투자자들끼리 진행을 했나 봐요. 그런데 뭐 이게 저는 불법적인 요소로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을 한번 드리자면은 야 이게 구독자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게 뭐 별다른 부분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죠? 아이 고소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긴 엔간이 뭐 같이 운영해야지. 어제 방송만 들으면 귀얇은 분들은 신앙심 충전할 방송이었다. 유료 방송으로 무언가를 했나 봅니다. 그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AI는 젖소에서 한대요. 규모의 산업이라 매출로 보여주면 아닥인데 그걸 1년 동안 못하고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만드는 게 AI인데 너희가 할수 있느냐라고 이 주주님들도 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26년보다 더 간다고요. 회사가 발표할 일을 뭐뭐뭐 노트북 임원이 비공개 방송에서 말한다. 못 믿겠네요라고 뭐 여기 주주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주주인지 아닌지는 저 모르겠죠. 주주들 카톡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일반 주주들은 이 카톡방 없으니까 뭐알 수가 없는 내용이겠죠. 자. 혹시 뭐 뭐뭐뭐와 합병하시는 분 없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독자는 원래 그 뭐뭐뭐 10인데 이걸 주식으로 바꿔봐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엑시트 어떻게 할지 고민 많다고 했죠. 암튼 우회상장 시나리오는 나가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우회상장 시나리오 부분도 미리 공유를 하고 있었던데 이것도 뭐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원래 어쩌고로 이름을 바꾼댔다가 그 시나리오 쪽나고 뭐뭐뭐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애초에 우회상장이면 배당이건 뭐건 그런 얘기가 나올 일이 없다라고 얘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조항들만 보면은 아직 뭐 일부분만 오픈을 한 거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미리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야 네가 봤을 때 추정으로 가는 거니까 뭐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문제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이게 어느 회사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없어요. 그냥 뭐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주주 톡방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음 영상 예고편이자 아니면 뭐 예고 안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은 거의 명확해요. 그러니까 후견인 내용이나 자청 갤러리 내용이나 구독자들은 놀랍지도 않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들끼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죠? 이 부분이 정보 비대칭성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상관없어요. 그들은 상관없는데 저도 놀랐고, 그 다음에 저를 제외한 구독자가 아니거나 뭐 다른 분들은 더 놀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지금 과연 합법적인 건가, 불법적인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감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제가 강의하는 주제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학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비하를 하기 시작해요. 저 사업자 내고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강의를 갖다가 하는 거는 학원에 수강생들이 오는 거지. 제가 뭐제 허위로 뭔가를 갖다가 부풀리거나 그런 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 강의 한번 홍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공팔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수익률 엄청 높으니까 가입하세요. 수익을 엄청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한 적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꿈을 이루세요. 우리는 수익을 쫓지 않습니다. 잘못된 종목과 종목의 선택으로 인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하는 길잡이가 되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꿈을 이루세요. 노력합니다. 주식 투자는 아무 노력 없는 불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동냥으로 종목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귀동냥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요. 그죠? 많은 분들이 사업과 다르게 고민과 노력 없이 큰 자금을 넣고 피땀 흘린 돈과 건강을 잃고 불안감이 잠 못 드는 일을 갖다가 방지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역행하는 투자 권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매도 포지션이나 뭐 대주매도 포지션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월 100만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 월 100만원짜리 없습니다. 월 100만원짜리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선물 매도로 수익 내는 법 이 강의 있잖아요. 이거 그냥 100만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평생 보실 수 있어요. 평생 보실 수 있고 이 관련된 클래스들 업데이트 될 때마다 무료 참여입니다. 무슨 평생 무슨 월 100만원이에요. 그랬으면 저 떼돈 벌었지. 이런 컨텐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돈 벌기 급급하죠. 그리고 뭐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월 15만원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15만원 하고 손절 안 하고 좋은 종목 수익 내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플러스 나면은 15만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1년에 120만원이에요. 한 달에 10만원이면 한 달에 10만원. 한 달 10만원 가지고 투자 못할 것 같으면 주식 안하쟁이 낫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뭐 급등주로 막 해드리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좀 뭔가 까시려면은 근거 있게 좀 까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프로필에도 많이 올려놨지만 저는 누군가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걸지도 모른다라고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 나온 김에 010-4892-6801로 스터디 참여는 스터디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기 선물 매도로 수익 내는 법 저거는 선물 강의 참여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수익률 인증하라고 뭐 얘기가 나오던데 커뮤니티에 있다고요. 커뮤니티에 전부 다 공개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교체 종목들 중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거는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그 종목 하나에 5만원 받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5만원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기를 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 그리고 무슨 자꾸 댓글 달면서 제가 답변하면 예민하니 많이 이러는데 그럼 댓글 달지 마 이 새끼들아. 왜 댓글 달고 욕을 먹고 난리야 이 시벨놈들아. 꽃미남입니다. 불어로 시벨놈은 꽃미남이죠. 여러분들 어쨌건 이 꽃미남들아 불난집에 와서 부채질하거나 그러지 마. 굳이 와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참 기가 차네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불어에서 죄송합니다.